우리 눈치 보지 말라고요? 개잖아요. 네? 지네들이랑 님들하고 다르게 하면 개잖아요. 입에 거품 물고 개인데 눈치를 제가 보게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아까도 그 오도 말왜 하냐고 개 아주 그냥 눈 뒤집어 깎아 오도 말왜왜 하냐고. 이일도 말에다 하면은 어? 저 누구야? 그뭐뭐그77그그 누구야? 그 기계 대포 그 교환 하기 까다로울 텐데 왜 그거 왜 오도 말해 가지고 그냥 교환시켜 주냐고. 확 입에 개거품 물고 그냥 아주 그냥 우리가 미안해. 미안해?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배 선생이고요. 우리 이제 침착맨 선생님, 이 도발하는 모습, 요거를 이제 그려봤는데, 이 도발의 모습의 근원은, 방금 들으셨던 그 5.5 도발 사건 있죠? 예. 그때 이제부터 이제 시작되었던 그 침착맨님의 그 시그니처 표정 있지 않습니까? 그 눈가 뒤집는 표현. 그거를 제가 한번, 그려보고 싶은 오브제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그려봤는데, 제가 이제 그려봤던 인물화 중에서 가장 즐겁고 재밌고 유쾌하고 엄청난 집중을 해서 그렸던 작품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이전에 제가 또 주호민 선생님, 제가 또 작도를 했었죠. 그때만큼,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표정이 좀더 첨가가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리면서 계속 웃었습니다. 이 입에 저 덧니와 그눈 한쪽 눈 완성을 할 때마다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 머리카락 부분에 어떤 저 헝클어진 표현도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 그 부분을 이제 그리면서도 아주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행복해하면서 그린 이제 작품이 됐는데. 직전에 주호민 선생님과의 어떤 이 작품에 대한 느낌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주호민 선생님은 아무래도 윗부분이 좀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려도 되는 머리카락이 있다, 털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금방 끝나겠다,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심적인 자유로움이 있었으나, 지금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과 그리고 또 이제 수염이 또 풍성하시지 않습니까? 수염이 풍성하신데 그 풍성한 수염과 머리털 때문에 좀 심적으로 부담이 있었다. 이게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부담이 있었다. 근데 막상 이제 작도를 해 보니까 이말년 선생님의 머리카락 부분은 1시간 20분 정도에 끝이 나버렸고 수염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금방 끝났습니다. 저기 이제 검정색의 어떤 톤을 조금만 조절을 해서 얇은 붓질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부담을 가지면서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수채화로 저런 부드러운 어떤 피부 표현, 그러니까 유화 같은 느낌의 부드러운 피부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저 붓자국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톤들을 정확한 색깔을 맞춰서 점 찍듯이 하나하나 톤을 맞춰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이 수채 인물화를 할 때, 좀 장애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주호민 선생님의 그 광활한 그 머리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오래 걸렸다. 그 톤을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그 면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좀더 컸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이는 살색 부분보다는 한40% 정도가 전체 면적에 털로 뒤덮여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림이 금방 끝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침착맨님의 어떤 성격과 비슷한 그림이 돼버렸죠. 얼버무렸다, 얼버무렸다, 자연스럽게 뭔가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노력을 한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림이 완성이 됐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주호민 선생님 그릴 때,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주호민 선생님이 왜 좋은가, 왜 좋은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길게, 좀 풀어서 말을 한
영상이 있죠. 근데 심장맨 선생님도 제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순간순간 말 그대로 침착하고 그렇게 순간순간 애드립이라고 할까요? 애드립? 순간적인 드립? 그런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투도 뭔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침착맨 그 자체만의 어떤 말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굉장히 호감으로 제가 항상 보고 듣고 웃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 침착맨 선생님이 막 마리텔 나오고 할때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가 우연히 그 딱숭아와 복숭아, 물숭아 그 심플토론 그거를 접하면서 좀 그때부터 좀 많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와 같이 일하는 보조 선생님들 포함해서 이 이말년 이 침착맨님을 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거를 함께 겪으면서 매일 같이 점심시간 때마다 밥을 먹으면서 다 같이 이 침착맨님의 영상을 틀어놓고 밥을 먹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너무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그림이 완성이 됐는데 사이즈는 한요 정도 되고요. 완성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제가 기존에 그렸던 인물화들과는 달리 얼굴만 그렸습니다. 얼굴만 이제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가위로 잘라낼 수 있을 정도로 얼굴만 이렇게 트리밍을 해서 그렸는데 요 느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죠? 좀 신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더 얼굴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굳이 수채화 느낌을 살리지 않더라도 좀 재밌는 어떤 작품 하나가 탄생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제일 마음에 드는 건 표정이죠. 표정 자체가 굉장히 도발스럽고 짜증나는 그 표정. 실제로 이 그림을 올렸더니 댓글에 짜증난다는 댓글이 달렸었을 정도로 표현이 잘된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림은 여기까지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심창민님과 주호미님 그두 분이 같이 이렇게 있는 뭐 사진도 한번 제가 기억을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